출발했습니다. 이제 4레인에 백설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2레인과 4레인의 각축전. 김리호 선수와 백서율 선수입니다. 4레인과 2레인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같은 템포로 경기를 임하고 있습니다. 2레인의 김리호 결국에는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습니다. 자, 2레인의 김리호 조금씩 더욱더 벌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아직도 백설 선수 조금씩 따라붙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50m 터치를 해낸 건 2레인의 지금은 이태훈 선수인가요? 네, 이태훈 선수네요. 명단을 제가 잘못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태훈, 심트린, 안세아, 이은솔, 장은빈, 강촌 선수인데 제가 이제까지 다른 선수들의 이름을 말해버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레인의 이태훈 선수 현재 가장 먼저 57초로 50m를 통과했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태훈 선수 지금 뒤에서 제가 중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1레인의 이태훈 선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태훈 선수 격차 벌리면서 이태훈이 들어왔습니다. 1위 이태훈 2분 01초 73입니다. 그리고 2위로 들어온 건 안세하 선수였고요. 2분 09초 88입니다. 자, 그리고 6레인과 이제는 7레인에 강초은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강초은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수들 들어왔습니다. 자,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2레인의 이태훈 1위, 4레인의 안세아 2위, 그리고 6레인의 장은빈 선수 3위입니다. 여자 초등 5부 평영 100m 2조입니다. 제가 애타게 불렀던 소하연 선수는 2조에 속해 있고요. 이번 레인부터 김리호, 류태현, 백서율, 성채은, 소하연, 송혜원 선수입니다. 모두 출발했습니다. 여자 초등 5부 평영 100m 2조. 선수들의 기량이 상당히 뛰어나 보이는데요. 빠른 템포로 경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레인 그리고 6레인과 7레인입니다. 소하윤, 송혜원, 류태현 선수인데요. 느림의 미학 평영 레이스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송혜원과 송하윤 먼저 동건 다빈스포츠 아현 소속의 송혜원 선수였습니다. 그들을 바짝 쫓고 있는 소하현 선수고요. 두 명의 선수 레이스 이어나갑니다. 지금 상당히 알 수 없어요. 75m까지 거의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 체력적인 부분 혹은 스포츠에서 반가름이 날 텐데요. 두 선수 모두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레인의 소하윤 선수 점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하윤 그리고 송혜원과 소하윤인데요. 소하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6레인의 IYC 소속의 소하윤 선수 1분 23초 20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송혜원과의 가축적을 벌였던 소하윤 선수, 송혜원 선수도 옆에서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였는데 결국에는 송하윤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위는 3레인의 류태현 선수였고요. 아직 레이스를 이어나가는 5레인의 성채은 선수, 블루 라군 소속입니다. 천천히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성채은 선수입니다. 많이 남지 않았고요. 조금씩 스퍼트를 해보고 있는 성채은 선수. 성채은 선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성채은 선수까지 모두 들어오면서 여자 초등 5부 평영 100m 모두 끝이 났습니다. 1위는 6레인의 소하윤 선수, 그리고 가축절을 벌인 송혜은 선수는 2위였습니다. 3위는 류태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여자 초등 6부 평영 100m입니다. 큰언니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레인의 한리나, 김지민, 손은유, 오수빈, 이나윤, 이지영, 조혜원 선수입니다. 초등 6부 평영입니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1레인과 5레인 그리고 2레인인데요. 초등 6부 평영 1레인에서 한리나 선수, 그리고 지금은 자 5레인의 이나윤 선수도 앞서고 있습니다. 팀 235 소속의 이나윤 선수.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고요. 이나윤 선수 그 옆을 바짝 뒤쫓는 7레인의 조영원 선수 있습니다. 직전에 V를 카메라 뚫어지게 선보였던 이나윤 선수 가장 먼저 돌았고, 아직까지도 조혜원 선수와의 선두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직전에 보여줬던 송혜원 선수와 소하윤 선수와 거의 비슷한 양상인데요. 그러나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이나윤 선수입니다. 이나윤 그리고 조혜원 두 선수 템포는 거의 일정한데요. 아, 조혜원 선수가 지금은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격차를 많이 벌리고 있는 이나윤 선수. 이나윤 마지막 스퍼트 냅니다. 이나윤, 이나윤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나윤, 이나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1분 32초 08을 기록한 이나윤 선수입니다. 초등부 1위도 이렇게 결정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레인 오수빈 선수와 아, 네. 오수빈 선수가 계속 레이스를 이어나가고 있고, 손은유 선수는 지금 아 레인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손은유 선수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은유 선수 어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네. 손흥민 선수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 끝까지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 네. 결국 나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큰 부상은 아니길 바라겠고요, 손흥민 선수. 성인도 하기 힘든 100m이기 때문에, 성인 동호회도 하기 힘든 100m이기 때문에 초등부 6학년 선수들이 평영 100m로 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손은희 선수 네, 손은희 선수 그래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 이번 대회 시작으로 꼭 앞으로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 있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초등 6부 평영 100m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는 자세히는 조금 네 선수들이 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관중석들이 많이 바라봤는데, 아, 손흥민 선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초등 6부 평영 100m까지 모두 종료됐습니다.